LPBA 챔피언십 우승을 했고 지난 시즌에도 휴원스 LPBA 챔피언십에서 김상아 선수를 만나서 우승을 했고 지금 3년 연속 휴원스 LPBA 챔피언십 결승전에 와서 3년 연속 우승이라는 지금 또 대기록을 달성할 코앞에 와 있습니다. 11점 남았네요. 네. 자, 권발의 선수 3세트 아쉽게 내주기는 했지만 감각과 자신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초구 안정적으로 코너 쪽으로 잘 보내줬고요. 자, 그리고 일목 적구의 두께도 충분히 써주면서 갔기 때문에 일목 적구 포지션도 잘 됐죠. 제가 말한 정도의 두께가 이 정도 두께입니다. 네. 한 절반에 가까운 정도의 두께. 완전 저 코너 쪽으로 두껍게 쳐서 코너 쪽으로 보낼 수는 좀 없나 보네요. 아, 그건 너무 두꺼우니까 예. 밀림이 너무 또 부담스럽잖아요. 저 정도 두께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네. 원포인트 언저리로 라인을 보내는 게. 어, 앞돌리기로 갔어요. 회전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조합도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공도 좋게 썼습니다. 남은 세트를 다 따내야 한다. 한 세트라도 나만의 당구를 보여준다.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그냥 다 지우고 그냥 눈앞에 있는 공에만 집중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돌리기 좋죠? 네, 지금 드라인 좋습니다. 네. 점점 차분하게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권발의 선수. 그리고 기본공이 쓰는데도 아까보다 템포가 훨씬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아까 전에 템포가 좀 빨랐다 치면 지금은 템포가 좀 어느 정도 적정 순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살짝 얇게 끌었는데 조금 흘림이 덜했나요? 아, 약간 길게 넘어갔네요. 이거요, 화이팅! 그래도 첫 이닝에 초구 성공시키면서 석점 득점을 만들어낸 권발의 선수입니다. 아, 이런 역돌이 네. 4세트 첫 공격 역돌리기 성공. 오늘 두께가 예민한 옆돌리기는 다 미스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예. 지금 이런 옆돌리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옆돌리기거든요. 이게 약간의 뭐 다운샷을 한다던가 약간 낮은 당점을 전달을 잘 해줘서 각도를 만드는 공들인데 참 잘 칩니다. 두껍게 맞으면서 키스가 났죠? 네. 권발의 선수의 4세트 2이닝 득점 앞돌리기가 조금 유사한 것 같은 네. 잔뜩 좀 꺾어서 가는 포쿠션 형태였어요. 키스가 안 났더라도 각도가 짧았을 거고요. 예. 네. 어, 배치가 괜찮아요. 회전을 좀 줄이는 것만으로도 아. 아. 근데 아까부터 권발의 선수가 회전을 좀 줄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이 줄여요. 네. 가요, 화이팅! 회전도 좀 많이 줄인 상태에서 임팩이 좀 세다 보니까 차이가 좀 꽤 많이 나죠. 밀리는 타이밍이 너무 늦게 가니까 좀 짧게 가고. 네, 맞아요. 자세 불편하지만 노란 공 공략해 보려다가 자 빨간 공 비켜치기 짧게로 갑니다. 살짝 끌렸다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모양새가 안 나오면은 각도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2이닝 두 선수 다 공타.
스코어 3대1로 3세트 경기 진행됩니다. 뱅크샷 들어오는 라인을 체크하고 있는 권발의 선수. 자, 대공 출발이 한 70언저리, 센터가 이제 70언저리인데 예. 이 출발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하는 쪽이거든요. 다만 내공이 좀 붙어있어서 회전 주기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거 감안해서 원 쿠션 지점 잡겠죠? 아, 좀 짧았어요.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되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진 않네요. 권발의 선수의 쓰리뱅크 득점 실패. 옆 돌리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비껴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자세가 좀 불편하긴 한데 네. 이것도 옆 돌리기로 가네요. 자, 회전을 좀 빼고 두껍게 친다는 거죠. 완전 두껍게. 와. 자, 마지막에 회전이 좀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도 한 번 더 옆으로 쭉 누워주면서 성공. 그러니까 김가연 선수는 어느 정도의 배팅이 거의 남자 선수랑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공들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일목적구 두께가 엄청 두꺼운 두께거든요. 저 정도면은 뭐 7 두께 이상 되는 두께 느낌이에요. 예. 그 두께를 맞추면서 내공에 힘이 안 뺏기고 갈 수 있으려면 배팅이 참 좋아야 됩니다. 스트로크도 조절이 안 돼서 뭐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그러면 옆으로 또 너무 한없이 길어질 수 있고. 그렇죠. 걸어치기인데 자, 지금은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았죠? 권발의 선수도 후반으로 갈수록 머릿속에 패배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응원을 온 많은 분들이 더욱더 힘차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전 형태인데 세 공이 교차가 나야 됩니다. 오, 교차 잘 났고요. 일단 앞으로 잘 빠져나왔습니다. 자, 뒤로 돌아서 가능할까요? 짧아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흰 공이 힘도 없고 예. 흰 공이 딱 가로막고 있네요. 결국은 들어오면서 맞았어야 됐네요. 네. 들어오면서 맞기에는 각도가 만들기가 참 불편했어요. 지금도 거의 간발로 빠졌을걸요? 요렇게 빠진 다음에 짧아져야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건 속도밖에 없죠. 조절하는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일목적고 가까운 옆돌리기입니다. 넘기지 않고 옆돌리기 성공. 김가연 선수가 4세트 와서는 옆돌리기 3개 다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0점이 잡혔어요. 예. 3세트도 보니까 옆돌리기로 이닝 끝난 게 무려 4이닝이나 있네요. 네. 확실히 세트 스코어가 주는 안정감 같은 게 또 있나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뒤로 돌려치기. 가볍게 처리. 연속 득점. 자, 그러면서 또 공까지 좋게 서주네요. 3뱅크가 내공 출발 지점도 좋고 들어오는 라인 지점도 좋아요. 50 출발에 30 도착 이 정도로 보면 되나요? 30보단 좀 더 길게 도착을 시키는 게 좀 안정적이겠죠? 네. 물론 시스템대로 공이 항상 다니는 건 아닙니다만 좀 짧았네요. 지금 권재일 캐스터처럼 30 각도로 보고 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이 미세한 그 차이를 못 잡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 20포인트 바라보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네요. 네, 약간 한 30보다 조금 길게 정도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진짜 35보다 조금 짧은 듯하게 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 미세하게만 한 1, 2 이 정도를 차이를 잡아야 될 때 그럴 때가 좀 애매할 때가 있죠. 그렇죠. 자, 권발의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 이 뱅크샷이 득점이 되고
거기서 좀 치고 나가면 또 이 세트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7전 4선승의 길고 긴 결승전에서 한 번은 권발의 선수에게 흐름이 찾아올 겁니다. 3뱅크 라인을 좀 길게 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번에 권발의 선수도 출발 라인은 좋아 보입니다. 네. 내공 출발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30라인보다 조금 짧아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30을 보고 쳤고 3쿠션 지점을 잴 때 조금 예. 길게 쳤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뭐 시스템상으로 보면 한 52 출발에서 20을 보고 쳤으니까 32 정도에 떨어지는 라인으로 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공 출발이 좀 긴 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짧게 들어왔어야 돼요. 30 각도보다 짧았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지금 거의 30보다 저 3쿠션 지점, 빨간색 지점 있잖아요. 네. 네, 저 지점보다 좀 넘어도 들어왔잖아요. 이제 뭐 포쿠션 라인으로 보면 한 27, 8? 네, 그렇죠. 네. 포쿠션 라인으로 갔을 때 그런 느낌으로 갔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걸어치기. 자, 아. 김가연 선수가 조금 미스가 나왔네요. 네. 자, 이거 안 들어가면서 배치가 괜찮아요. 두 점짜리를 한번 노려봤지만 김가영 선수 이번에도 실패. 자, 옆돌리기를 짧게 치기가 참 좋은 상황이에요. 자, 일목조건 잘 돌려냈고 끄두름. 맨 마지막 끄돌음 리버스 핸드가 잘 형성됐고요. 뭐 3쿠션으로 바로 코너 라인으로 들어오는 옆돌리기도 득점되면 좋지만 이런 끄돌음을 이용하는 포쿠션이나 파이브쿠션이 정확하게 들어올 때도 자신감 얻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뒤쪽에서 맞히는 게 제일 좋아요. 옆돌리기가. 예. 다만 지금은 흰공이 붙어버렸습니다. 흰공이 좀 붙어버려서 그렇지만 그래도 스핀볼 칠 수도 없고 정확하게 맞춰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근접했는데요. 네. 가영, 화이팅! 화이팅! 6이닝의 옆돌리기 성공, 그리고 칼날같이 노려봤던 뒤로 돌려치긴 약간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 공은 참 잘 쳤는데 거의 근접했거든요, 저 정도면. 예. 4대4에서 김가영 선수 다시 한번 옆돌리기. 오, 김가영 선수도 지금 잘못 맞았어요. 코너 좀 동시에 맞은 것 같은데요. 네. 김가영 선수가 지금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전 이닝의 원뱅크도 정확도에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었고. 그렇죠. 지금도 뭐 물론 뭐 이런 미스를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저렇게 공이 가까이 있을 땐 저런 미스가 좀 덜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가까울 때 처리해야 되는 거에 대한 집중력이 약간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키스가 빠지고 자연스럽게. 네, 자, 좋습니다. 대회전 짧게 성공시키면서 권발의 선수 앞서 나갑니다. 5대4. 이번 세트에 권발의 선수 4연속 공타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 찾아오는 기회를 차분하게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앞돌리기 짧게가 약간 얇은데 회전을 조금 더 사용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허탈해하는 권발의 선수. 빛이 흔들림이 없네요. 네, 진짜 시선 유지가 참 좋아요. 근데 지금은 좀 각도를 조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전을 좀 더 줘야 되거든요, 지금. 예. 두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김가영 선수는 3뱅크. 노란 공!
아, 맞았는데 두껍게 밀고 들어가면서 자 콤바레 선수 뱅크샷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뭔가 조금 소강 상태로 갑니다. 예. 권발의 선수가 이런 순간에 너무 서두르다가 실수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이게 투뱅크가 안 어렵나요? 자 지금 투뱅크를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자 쓰리뱅크를 봅니다. 물론 쓰리뱅크도 뭐 가능한 상황이긴 하죠. 근데 자 간결하게 잘 던져놨고 아 길게 놓칩니다. 김발의 화이팅! 지금 권발의 선수가 예. 약간 멘탈적으로 좀 많이 흔들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첫 결승이 주는 부담감, 중압감도 엄청나게 큰 것 같고 지금 김가영 선수의 포스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네, 김가영 선수가 주는 그런 중압감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을 충분히 쓰지 못하고 좀 서둘러서 치게 되는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표정에는 잘 티가 안 나지만 지금 심리적으로 워낙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같아요. 김가영 선수가 뱅크샷. 근데 김가영 선수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김가영 선수가 오늘 첫 4연속 공타. 1, 2, 3세트에 공타가 여러 차례 있기는 했는데 4연속 공타 자체는 처음입니다. 네. 지금도 플러스 형태로 뱅크샷. 네. 아, 지금도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멘탈적으로 지금 너무 힘든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짧게 쳐야 되니까 뭐 임팩트나 속도나 당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격할 정도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네, 맥시멈이 잘 들어가면 가능한데 그냥 회전을 못 주는 거죠 한마디로. 예. 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샷을 네. 하는 느낌. 그냥 지금 이게 보면은 멘탈이 진짜 흔들리면 아무것도 예. 안 보이거든요. 눈앞이 하얘집니다 진짜로. 그런데 일단 치긴 쳐야 되니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 치긴 쳐야겠고요. 약간 그 느낌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진짜 편한 공이 딱 하나 오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약간 좀 심리적으로 완전 위축되어 있는 상태가 좀 해결이 되거든요. 김가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끌림이 거의 보이질 않았네요. 스트로크가 지금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예. 자, 횡단인데요. 두께가 좀 두꺼웠습니다. 두 선수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팀리그에서는 막내면서도 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권발의 선수지만 개인투어에서는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들을 극복을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권발의 선수의 커리어 하이가 지난 시즌 16강이죠. 예. 네. 그 16강까지 올라갔을 때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높은 곳으로 올라왔습니까? 그렇죠. 네. 오, 옆돌리가 너무 짧았어요. 자, 김가영 선수가 계속 흔들립니다. 네. 자, 그러면서 배치가 각도를 만들 수 있는 배치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대단한 뭐 LPBA 무조건 원탑이다라고 부르는 김가영 선수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당구가 흔들렸을 때에는 진짜 본인 실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 최대한 더 집중을 해주는 거죠. 키스가 났고 이 목적국까지는 갈 수 없었던 권발의 선수. 위원님께서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권발의 선수가 왜 팀리그를 하면서 익숙해진 선수라 실력이 대단한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경험이 권발의 선수 이번 시즌에 세트 경기가 이번 대회 네 번이 이번 시즌 처음이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나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20년 3개월. 예. 네. 구력이 짧을 수밖에 없고 대회 경험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잘해서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그 결승 무대에서 본인의 것을 다 보여주기는 참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리버스 시도했던 김가영 선수.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도 배치도 어렵네요. 어려워요. 앞 돌리기 짧게를 구사를 해야 되는데 끝에서 끝입니다. 네. 장에서 장 끝에서 끝도 불편한데 단에서 단으로 끝이네요. 어렵죠. 두 선수의 점수가 계속해서 멈춰 있습니다. 5-4. 지난 시즌 세트 경기 2번, 이번 시즌은 세트 경기 지금 4번. 적은 경험 속에서도 자신이 만들어내고 싶은 걸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 뭐 경기장에서나 경기장 밖에서나 많은 응원과 좀 격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대전. 와, 키스라인 잘 뺐고요. 자, 마지막 끄드름이 많이 크게 걸리면 안 되는데요. 자, 좋아요. 하지만 김가영 선수도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빠졌기 때문에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진짜 몇 이닝 만에 멋진 공격이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 키스 타이밍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얇은 두께로 키스를 잘 제거하고 각도 잘 만들어줬어요. 오, 인사를 한 거는 이제 리버스 핸드로 맞았다고 해서 인사를 한 것 같고요. 예. 저 정도는 크게 인사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5-5 동점. 뒤로 돌려치기. 자, 일목적구와 내공을 조금 진행을 바꿔줘야겠죠. 일목적구 두껍게 먼저 보내놓고 내공 진행 좋습니다. 네. 김진아 선수, 김병호 선수가 보이네요. 네. 뭐 개인 투어나 팀 리그나 항상 자리를 지켜주시는 뭐 김가영 선수의 부모님 두 분도 와 계시고, 네, 제자들도 와 있고. 자, 옆돌리기. 설? 또. 아, 옆돌리기가 정말 신기합니다. 치기 전에 김가영 선수 살짝 웃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옆돌리기는 초보도 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이는 배치잖아요. 네. 근데 치기 전에 살짝 웃는 듯한 느낌이 설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뭐가 지금 옆돌리기에서 뭐가 꼬였나 봐요. 예. 시즌 에버리지가 1.2인 선수가 뭔가에 홀린 것처럼 네. 옆돌리기만 보면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 백크샷으로 갑니다. 자,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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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얇게 걸리기만 했으면 들어갔을 것 같은 공. 화이팅! 그러니까 이만큼 당구라는 게 솔직히 멘탈도 진짜 중요하고 네. 이 지금 이 심리적인 압박감, 부담감 이걸 느꼈을 때 본인 실력이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김가영 선수의 옆돌리기는 참 컸던 것 같고 지금 권발의 선수도 대회전 백샷이 어려웠죠 또. 그렇죠. 자, 뒤돌려치기 직접도 괜찮고요. 뒤로 봐도 괜찮아요. 짧게 나올까요? 느슨한데요. 마지막까지 점점 차이를 좁혀 가지만 살짝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권발의 선수에게 아주 좋은 배치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권발의 선수가 이번 4세트 들어와서 지금 3뱅크를 4개를 쳤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가 됐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무회전 입사반사 느낌으로 갈 수 있는 배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넉넉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회전을 주고 들어가네요. 아하.
아 지금 멘탈적으로 진짜 많이 흔들렸나 봅니다. 네. 지금 본인 스스로 또 내가 왜 이러지 싶을 거예요. 평상시 건발의 선수의 팬분들이나 건발의 선수의 경기를 많이 봤던 분들이라면 김가영 선수하고 에버리지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건 알고 있고요. 거의 뭐 0.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이번 시즌. 예. 근데 지금 이런 배치들을 건발의 선수가 못 치는 거를 본 적은 많이 없을 거거든요. 네. 못 치더라도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건 진짜 지금 정상 상태는 아닙니다. 왼손으로 대회전. 자 지금 노란 손의 대회전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아 노란 공의 대회전이 빨간 공의 네. 대회전으로 갑니다. 아 좀 두꺼웠어요. 타임아웃 쓰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왼손 대회전 시도했던 김가영 선수. 스트로크가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어요. 자 여기서 걸어치기 한번 가나요? 비껴치기인가요? 걸어치기 직접 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자 이거 회전. 자 회전. 오, 라인이 맞은 것 같습니다. 괜찮았어요. 걸려서 갔네요. 네, 걸어서 친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김가영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기본공을 많이 빠뜨렸잖아요. 그렇죠. 기본공을 많이 빠뜨렸고 김가영 선수가 결승에서 10년 이닝 동안 뭐 4점 5점 치고 있는 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대회전이 하단이 너무 많았나요? 아, 지금은 글쎄요. 하단 당점이 원쿠션 이후에 많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공이 좀 두께가 얇다 보니까 예. 네, 원쿠션에서 끌려 내려오는 모양새가 나왔죠. 좀 더 두께를 썼어야 돼요. 지금도 친 다음에 공의 움직임을 보자마자 왼손으로 머리를 한번 짚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또 안타까움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옆돌리기. 잔뜩 펴뜨리는 옆돌리기는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7대7. 자, 여기서 집중력을 좀 끌어올려야죠. 김강현 선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하다가 말았던 말씀이 15이닝에 7점을 치고 있는 상황에 김가영 선수는 진짜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김가영 선수도 멘탈적으로 지금 많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라고 해도 처음 겪는 일은 당황하기 마련이겠죠. 그렇죠. 자, 두툼하게 일목적구를 횡단시키고 내공을 나중에 빼내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걸 또 얇게 끌어서 가네요. 와 오늘 옆돌리기는 정말 초반에 길게 몇 개 빠지더니 그 뒤로는 계속 안 들어가는 게 짧은 형태예요. 네. 자 근데 지금 기울기상으로는 두껍게 빼도 될 것 같았는데 두껍게 치면 길게 넘어갈까 봐 약간 걱정이 됐을까요? 저 정도는 아마 김강 선수가 분명히 짧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건발의 선수 또 차분하게 또 1점 1점 풀어가면 됩니다. 16이닝 지금 좀 이닝이 많이 오긴 했지만 아 지금은 조금 두께가 좀 두껍게 맞았고요. 예. 두 선수 다 남은 점수 넉 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리에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해소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불안한 마음이 거듭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권발의 선수가. 그렇죠. 네. 자, 투뱅크가 괜찮아 보입니다. 빨간 공의 앞돌리기는 참 배치가 어려워 보이고 앞돌리기로 가나요? 앞돌리기로 가네요. 자, 앞돌리기 여기서 키스가 한번 빠져야 되고요.
굉장히 김가연 선수도 엄청 괴로울 거거든요. 네. 근데 김가연 선수가 이런 것도 투뱅크 참 잘 치는데. 여유가 있을 땐 투뱅크를 시도할 수 있지만 약간 여유가 없으면 정확하게 뭘 하나를 해결하기를 또 바라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겠죠. 그렇죠. 오, 죽게 좋았어요. 이번 앞돌리긴 좋습니다. 잘 내려와서 성공. 들어갑니다. 자, 좋아요. 남은 점수 석점. 오지현 선수와의 경기 때에도 준결승 경기 때요. 1세트 18이닝 갔었고 3세트가 23이닝 네, 23이닝 갔었거든요. 네. 자, 이게 바로 맞아야 되는데 좀 넘어갔습니다. 네. 정말 엄청나게 힘든 경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1-3세트를 정말 좀 엄청나게 힘든 경기를 했고 이제 그런 경기 상황에서 억지로 이기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5세트 가서는 금방 살아났어요. 네, 살아나서 7이닝에 끝냈습니다. 6점짜리 장타도 나왔고. 네. 그래서 김가연 선수가 지금 2세트를 건발의 선수한테 내주게 되면 또 엄청 또 오지현 선수처럼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몸을 쫙 뻗어서 뱅크샷. 자, 3뱅크. 일단 걸려야 되는데 약간 길게 두껍게 맞았네요. 자, 통산 10승 그리고 세 대회 연속 우승 이렇게 뭐 마음처럼 편히 쉽게 찾아오지 못합니다. 야, 자, 이거 잘 쳤습니다. 네. 각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권발의 선수. 네. 살짝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공을 좀 많이 뺐다가 진행을 시켰죠. 두께를 예. 조금 얇게 써서요. 자, 그러면서 옆돌리기가 아주 좋게 썼습니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공이 왔고요. 자, 키스 처리 잘 됐고 오늘 경기에서 처음으로 세트 포인트에 도착한 권발의 선수. 그 다음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세트 권발의. 지금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흔들린 상황에서 찾아온 기회 완벽하게 컨트롤하면서 옆돌리기를 만들기는 좀 어려웠겠죠. 네, 맞아요. 지금 이제 특점이 일단은 무조건 특점이 우선이죠. 빨간 공에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자, 이때 권발의 선수가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 꺾이고 꺾여서 아쉽습니다. 김가연 화이팅! 자, 근데 김가연 선수 답답할 만한 게 배치가 어려워요. 다음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 이게 또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는 게 여기까지 오기 전에 좋은 공들을 또 여러 차례 놓쳤잖아요. 그렇죠. 자, 옆돌리기 짧게로 갑니다. 아하, 네. 키스.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얇게 쳐야 되는 공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세트 스코어는 3대 0. 김가영 선수가 앞서고 있고 이번 세트는 10대 7. 권발의 선수 한 점 남았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오, 아주 두껍게 밀고 갔습니다. 여기서 키스 있는데. 자, 저게 키스가 차라. 자, 키스 안 나고 아주 씩씩하게 권발의 선수가 처음으로 세트를 따냈습니다. 자신의 첫 결승전 세트 승리. 아.